블록차는 25.5톤 덤프트럭이에요. 덤프트럭은 운전석이 2m 내지 한 2m 10cm 정도 되죠. 그러면 저 위에 있어요.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? 자,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. 요 승용차가 여기 있고요. 운전자 운전석이 여기쯤이죠. 저 얼굴은 여기 있고요. 그럼 여기서 이거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다봐야 돼요. 근데 내려다봐지지도 않아요. 이 멀어 유리창이. 이게 어떤 거는 140cm 정도 되는데 내가 팔을 뻗어도 안 닿아요. 그 이렇게 가야 돼요. 그 뒤에서 이게 높이가 딱 맞죠. 요저 제일 높이가 3점 몇 미터라고 그러잖아요. 예, 요거 뭐 140cm 정도 될까요? 요거 세개 모아야 겨우 될까 말까요? 3.8m인가 높이가? 이렇게 앞에서 지금 별 차이 없어 보이죠? 막상 보면 두 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. 예, 거의 3배 정도 돼요.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자,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에서 합류 지점이 있네요, 오른쪽에. 앞차를 보면서 가죠. 앞에 승용차한테 빠지고요. 그리고 저 앞에 저 캠핑카 저거 따라갑니다. 그런데 오른쪽에서 트럭 한대 지나가고요. 그리고 옆에 뭐가 나타나나요? 승용차. 저 승용차 눈에 들어왔을까요? 승용차 여기서 살짝 들어섭니다. 들어서고 여기로 들어왔어요. 들어와서 옳지 내 사각지대 안에. 자, 그리고 또 앞차가 브레이크도 한번 살짝 밟았네요. 그런데 그 앞차에 탑차 쓰는 거 보고 나 이제 거리 맞춰 멈추려고 하는데 이거 뭐야? 응? 자, 어떻습니까? 여기서 들어올 때, 저거 보였을까요? 경찰관이 이걸 실험해 봤어요. 딱 들어왔을 때, 요때요. 요때 요거, 트럭에 탔어요. 트럭에 타서 실험한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. 사진, 요 사진. 똑같이 보이게, 블랙박스 똑같이 보이게 했더니 요때, 이게 보이더래요. 지붕이 보이더래요, 지붕이. 그런 생각을 했죠. 이건 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. 키큰 사람은 이렇게 보일 거고요.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. 교통조사관은 178cm. 이 트럭의 운전자는 165cm래요.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. 예. 머리 하나까지는 아니더라도, 그래도 이게 완전히 다르죠. 자, 이 사고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조사관은 178, 블박차 운전은 165. 그런데 조사관이, 어이, 뭐죠? 지붕 보이는데 왜 들이받았어요? 그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 그랬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승용차 100% 잘못이다. 승용차가 더 잘못했다. 블박 덤프트럭이 더 잘못했다. 덤프트럭 100% 잘못이다. 투표 시작! 덤프트럭이 대형 트럭 하시는 분들은 앞차 뒷꼭대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래서, 여기 몇 메터 여유가 있어. 난 조차랑 요 정도만 두고 가면 돼. 그렇게 하신다고.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죠. 그 대형 트럭 앞으로 오토바이 쑥 들어왔는데, 블랙박스는 보이지만, 오토바이 운전자, 저 블박차 운전자는 전혀 안 보였습니다. 라고 하면서, 오토바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앞차의 지붕 꼭대기가 끝이 보입니다. 라고 했던. 여러분들은 승용차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76%. 그리고 승용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8%. 덤프트럭이 더 잘못됐다는 의견이 2%, 덤프트럭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4% 있습니다. 덤프트럭이, 아니, 뻔히 앞으로 다 들어왔는데 그걸 들이받으면 어떡해? 이것은 완전히 추돌 사고야. 진로 변경 중 사고가 아니라 추돌 사고야. 네, 그렇게 보신 분들이 두분 계시네요. 50분 중에 두 분. 이게 분심이 같습니다.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? 분심에서 합류 지점의 끝 지점이다. 서서히 진입하고 있어. 당연히. 상대차, 그 승용차가 합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. 그때 접촉하지 않은 걸로 봐서, 그래서, 트럭 운전자가, 들어와, 들어와. 그래서, 들어오는 합류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. 그래, 들어와, 들어와 해놓고 왜 들이받아? 들어와, 들어와 해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합류 사고가 아니라 이건 추돌 사고다. 그래서 블박트럭 100%다라고 분심에서 결정이 났어요. 일단. 참, 게 보일까요? 똑같은 상황 해보면 되죠. 아니, 그러면, 키가 작은 분들은, 그럼 이만큼, 밑에, 이게 저 높여야 되나요? 방석을 쭉 높은 걸 깔고서, 어릴 때,
어릴 때 이발소 가면은요, 애들은 그 옆에 빨래판 같은 걸 놓고 거기 앉으라고 그러잖아요. 배PD 알아 그런 거요? 몰라? 나 어릴 때는 이발소 가면 어른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고, 그리고 어린이들은 조그마하니까 요 의자 위에 이렇게 빨래판 같은 걸 올려놔. 거기 앉으라고 그래. 아, 그래. 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하게 줬잖아.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. 아니,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? 아이고, 참나. 저는 승용차 100%이거나 또는 블박차도 거기가 합류지점이니까, 합류점이 끝지점이니까 혹시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혹시 뭐가 들어올지도 몰라. 내 사각지대. 그러면서 그걸 좀 봤어야 되는, 그러지 못한 거. 아, 블박차에도 한 20%, 많으면 30%? 저는 그 선택이라고 보는데요. 분심에서는 덤프트럭 100%라고 나왔습니다. 이거요. 자, 7월 28일이 만기네요. 이의 만기. 곧바로 소송 가세요. 곧바로 소송 가세요. 그래서, 판사분께, 예, 178에서 바라보는 것하고, 165에서 바라보는 것하고, 그 사각지대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, 그걸 좀 설명하세요. 일반적으로요, 이 2층에서, 2층 베란다에서 바로 밑에 1층 창문 앞에 있는 게 보일까요? 2층 베란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이는 거 있죠. 집이 상대차는 여기예요. 승용차는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쯤 있겠죠. 이렇게. 그러면 키 큰 사람은 이렇게, 아니, 키 큰 사람은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. 그리고 이게 보이겠죠.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사이에 쏙 들어가면 안 보이죠. 이걸 설명하세요. 그리고 블박차 보험사에게 예,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잘, 네, 법원에.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내라 그러세요. 아, 키 큰 사람이 거기서 저 대나무자 쫙 하는 거. 이게 도로교통단에서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. 자동차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사각지 어딘지 저 블랙박스에서 여기 블랙박스 위치에서 이렇게 보내. 본인 끝에 이렇게 놓습니다. 이렇게. 그럼 본인 끝에 이어지도록 이렇게 나서 여기는 사각지대다. 운전자는 여기 있죠. 운전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더라고요. 그럼 여기가 사각지대다. 그 사각지대만 잘 설명하십시오.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 선고되면 그 결과 꼭 좀 알려주십시오.